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정신없이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도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양시장 둘다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했죠. 뭐 그래도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의 지금 무역에 대한 한국 신뢰도가 떨어져서 백색 국가를 제외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응해서 강력한 문 대통령의 극복 의지, 아울러 WTO의 제소 문제다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타깃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는 의외로 오늘 상당히 이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하면서 2,335억을 매수하면서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유가가 한번 볼까요? 해외 자재를 보면 유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에너지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반도체 가격도 좀 떨어졌나요? 그런데 지금 디램 반도체는 지금 25%, 그 다음에 랜드플래시는 지금 6%가 좀 상등했다. 이렇게 뉴스에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환율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 차트에 가서 보시고 환율을 보면 또 급등해 주는 경향 때문에 지수가 지금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석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그다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다음에 지수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올라갔던 주도주들은 뭐죠? 전체적으로 오늘도 대표적인 종목이 KMW하고 그죠? 5G 통신 KMW가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누구냐 하면 OE 솔루션이 역시 대장 노릇하고 RFHIC까지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전기전자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는 역시 오늘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 대신 포스코 케미칼이 강하게 올라가졌죠. 자,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전기차가 상하프론테크라든지 일진모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래간만에 포스코 케미칼이 강한 대주전자재료는 상당히 많이 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대주에서 상당히 많이 갔다가 지금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역시 일진당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오늘 지수가 조정하면서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느냐?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와 그 다음에 환율, 실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유가 이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다. 일본에 지금 계속되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조만간 상승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멋지게 그두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작년에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뭐를 했냐면 플라스틱을 이제 제거시키겠다. 비닐봉지를 제거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 종목이 삼육물산, 이게 카톤팩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참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였었죠. 그죠? 좋은 자리 매수하고 또다시 좋은 자리 매수가, 가는 자리가 다, 매수할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오늘 상한가를 가서 참 멋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외인들이 매수가 되면서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 그 정도로 자, 지금 99만 7,700원을 찍고 우리가 여기서 팔고 나왔는데 지금 다 많이 올라왔어요. 1년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안 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누구로 갔냐? 원익 IPS로 갔습니다. 참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거 샀을 때 여러분 수익은 더 많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예. 동진 세미캠도 한번 같이 지난번에도 비교해 드렸지만 지금 오늘도 여러 개 보면 자,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좋다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142%입니다. 그럼 원익 IPS는 얼마인가요? 원익 IPS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 오늘까지 54%지만 하이닉스가 요즘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보면 그때 당시 2019년 1월에 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 자리가 지금 35%입니다. 그럼 54% 보나요? 35% 보나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도 안 되죠. 삼성전자는 지금 뭐20몇 프로뿐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하러 가는 방법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지만 역시 26%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예. 대한해운입니다. 제가 대한해운을 보면 이것이 누구죠? 대한해운하고 팬오션하고 둘이 있죠. 물론 뭐 제가 저기는 현대상선은 제외시키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실적이 아직 부진하니까 예, 제가 제외시키고요. 얘는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제외시켜서 저는 뭐 이거를 추천해 본 적도 없지만 현대상선하고 팬오션이 좋다. 자, 현대상선이 아니라 대한해운하고 팬오션 좋다. 대한해운이 여기서 이제 매수 추천 나갔는데 주가가 조정한다고 그죠? 조정한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유리 언니, 아유 전문가님 이거 왜 추천합니까? 제가 저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목 아닙니다. 기업이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매수해서 가시죠.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이런 걸왜 추천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팬오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뭐지만 해운주는 이제 끝났다. 해운주는 안 간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참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이 어떻게 해서 예, 해운업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이럴 경우에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봤다면 여러분은 또 투자하지 못했을 것으로 신고가 행진을 가는데 투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됐던 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왔죠. 솔브레인에 대해서. 솔브레인이 엣지카스를 만드냐 못 만드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에너리 엣칭가스 안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업 분석 이게 엣칭가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저기 뭐죠? 송도에다가 공장을 저 제2공장을 우리나라 일본 기업이 설치하고 있는 기업도 다 이것이 솔브레인과 관련된 종목인데 그런 것은 조사 안 하고 그저 엣칭가스는 안 만든다. 왜안 만들어요? 만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나중에 매일경제에 뭐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저 회원들이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사과를 했다. 그런데 지금 온통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은 솔브레인은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장 검증하는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주식 담당자한테 솔브레인을 전화해서 주식 담당도 바꿔달라고 그래갖고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상당히 좋죠. 그럼 벌써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고 매수 꾸준히 가서 더큰 수익을 누려라. 그죠? 2019년, 예, 제가. 자, 2019년 바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이걸 사갖고 계셨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수익도 44%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아, 참, 이런 거 안타깝구나. 이 매스컴이 상당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자로 하여금 억지로 팔게 만들어서, 혹시 그들이 큰 손들이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의심스러울 땐 어떡하라? 무조건 예, 기업에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공시 들어가서요.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솔브레인을 치세요. 그죠? 솔브레인을 치셔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솔브레인을 치셔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 내용을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3월 달걸 보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 1년치를 보게 되면 얘가 뭐를 만드는지 사업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초고순도, 초정밀도, 품질 유지라는 전자동 가공시설, 물성에 반도체 재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자, 이게 뭐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우린 반도체 관련주니까 2차 전지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자, 반도체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다 나오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재료 보면 HF, 그 다음에 CMF 플러스 반도체 제조 공정 화학 재료, 그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반도체 재료에 재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다 나와 있는데, 그죠? 뭐예요? H 애칭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뭘 봐야 되는지 하나도 안 봤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은, 뭐 이건 왜 나왔지요? 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주요 원자료에 뭘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요. 그것이, 정말,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이 이럴 때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그죠? 디스플레이 케미칼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다음에 CHF 생산 시설에 항상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투자에서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다. 그죠? 그래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확실하게 회사를 조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솔브레인에서는 그 솔브레인 옵토스라고 그러나요? 예, 그 다음에 불화수소 법인은 팩트, 그 다음 지분을 49%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국산화를 하는데 당연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게 애널이 그랬는지 자관 이래서 다시 문제가 돼서 뭐 사과를 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관 여러분이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것이 아까 봤지만 어디서 봤죠? 이 여기서 제가 보여줬죠? 보시다시피 아까 솔브레인을 보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직접 찾아보는 훈련을 이렇게 하시면 HF인가요? 예. 이게 아마 불화수소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보면 그죠? 어디 나와 있어요? HF라는 이게 솔브레인의 불화수소로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서 아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죠. 자 언제든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쪽에서는 이제 뭐 지난번에 한참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반등하려고 지금 시도가 걸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지금 이 반도체 소재 기업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이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다시 예, 그거 말고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주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네 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후성은 뭐 예, 좀 반등을 해줬는데 램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올라갔죠. 램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주 에칭가스와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간 것은 역시 사이버 결제가 점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서 역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박스를 돌파하고 멋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겠죠. 그 다음에 고려 신용정보도 상당히 신고가를 내면서 아, 참 이건 재밌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참 끊임없이 흔들면서 이렇게 가죠. 그죠? 흔들면서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파동의 원리에 따라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또다시 여러분은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세 가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한가 첫 번째 거냐 뭐 주식 투자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못 참고 서둘러서 이익을 처분하지 마라. 처분 효과에 빠져서 이게 행동 경제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처분 효과에 빠져서 너무 빨리 이익을 처분해 버려서 큰 수익 나는 것을 못 먹더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죠? 그 첫 번째 중에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다가 반등해 주면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이제 수익 났습니다. 더 살까요? 우리 유료원 참 카카오로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만 사고 이제 수익을 깔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해서 이제 본전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다가 반등하면 그죠?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면 하다가 반등하면 어떤 일을 벌리냐? 예 올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 보니까 반등하면 빨리 처분해서 그죠? 빨리 처분하고 싶은 심정 때문에 작은 수익만 얻는다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는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반등하면 참지 못하는 이 성격 서둘러 파는 이런 성격이 그래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낸다.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투자자들이 과신에 의해서 또는 그것이 어떠냐면 고집을 그죠? 부리죠. 추세가 이탈하면서 계속 내려가는데 반등해 줄 거라는 생각에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실제로 우량주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농심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꼭대기에서 팔라고 그랬더니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예,
이것을 고집을 부리다가 손실을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또 한국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 제가 분명히 위에서 잘라야 된다. 한국 전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직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또 못 잘라가지고 다 붙들고 옵니다. 이 폭락에 아무리 우량주라도 이 폭락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제가 그때 자르라고 그랬을 때만 해도 벌써, 예, 3년째 돼가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되냐면 우량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우량하다고 돈을 못 버는데 자꾸 돈 못 버는 기업을 붙들고 가다가 본전해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업황이 나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 오다가 결국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제가 적자 누적되기 때문에 이거 팔아야 된다. 그냥 우량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천만에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큰 손실을 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농심은 그럼 기업이 나빠서 떨어졌나요? 아니죠. 실적이 부진해가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최소한 돈 버는 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우량주만 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이, 예, 최소한 세 가지 조건. 하락해서 반등할 때 서둘러 처분하지 말 것. 첫 번째, 하락해서 반등할 때, 그죠? 여러분한테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락할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예, 반등할 때가 있는데, 그죠? 그때 어떻게 하라? 서둘러 처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질 때 너무, 예, 기업을 분석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가고 있는지 추세가 이탈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떨어지는 주식, 떨어질 때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 그죠? 예, 붙들고 있어서 손실이 커진다. 이거는 죽어도 못 팔죠. 이게 뭐예요? 손실 회피라고 그러죠. 손실 회피. 행동 경제학에서요. 그 다음에 이거 반등할 때 서둘러 처분하는 걸 뭐죠? 처분 효과. 그나마 이익이라도 조금 챙겨야 된다는 처분 효과입니다. 세 번째 뭐죠? 우리가 성공하기,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뭘 해야 되는가요? 예,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량한 주식을 사라고 그랬더니 매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뭐죠? 실적이 개선되는, 예, 개선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실적이 부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량주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해 가면 한국전력처럼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요 팁만 드리고, 오늘 또 이 방송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든 투자를 쉽고 그저 돈 버는 기업으로 행복 투자를 하도록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그런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만 피해도 여러분이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에서 갈 때 매수하고, 그죠? 떨어질 때는 어떻든 본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추세를 이탈할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매수가를 하지 말고 얼마나 바닥에서 올라가느냐를 검토해 보면서 거기서 매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여러분이 50%를 자르고 50% 갖고 추가 하락할 때 맞아 자르는 이런 식의 자기만의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하면
멋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투자에서 수익 나는 아름다운 그저 인생의 동반자 되는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